어려운 시기에 더 탐사하고 연대해 주고 계신 우리 김성수 TV 그리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이태원 그 참사 희생자 그 참사 발생하고 49일째 이 추모 집회를 하는 이 시기에 윤석열은 지금 크리스마스 점등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크리스마스 점등 행사가 가능하답니까? 사실상 뭐 일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이태원 그 참사의 희생자들을 우리 집단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저희는 유족들하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온 국민들과 함께 절대 망각의 강을 건너지 않고 끝까지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한동훈 정권의 민낯을 밝히는 그걸 통해서 시민의 심판대에 그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작업에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김성수 TV 함께 계속 연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박대훈 기자님도 한번 인터뷰를 저번에는 최영민 기자 PD님까지 했는데 박 기자님은 한 번도 인터뷰를 못해가지고 박 기자님 사실 제가 오늘 전쟁기념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딱 나와서 걷는 순간 대통령실의 모든 운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와대 이전이 이 모든 그 비극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주요 경비 인력들이 이 용산이잖아요. 여기서 1.8km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 참사 현장에서. 지금 걸어보니까 딱 느껴져요. 네, 1.8km 떨어진 그 현장에 경찰이 집중돼 있었고 여기에 150여 명 그리고 300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동안 경찰이 투입되지 못했던 그 현장, 그 현실이 이 비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이전이 사실은 이 모든 이 비극의 출발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 엉뚱한 곳에 가서 아마 여기 왔으면 희생자들이 희생자를 비롯해서 시민들의 야유와 질타를 받았을 겁니다. 그게 무서워서 이 자리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웃지 못할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기자들까지도 이렇게 외면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현장에 여러 방송국이 와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 현장을 그대로 이렇게 생중계를 하는 데가 팩트 TV, 오마이 TV, 서울의 소리 이 정도 그리고 더 탐사 이런 데밖에 없어요. 네네. 아니 보도 채널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언론들도 권력에 권력이 아첨하는데 익숙한 거죠. 권력이 바뀔 때마다 뭐 그것을 뭐 공영 방송이든 어디든 간에 체질적으로 이미 뭐 해방 이후에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언론들이 권력이 바뀔 때마다 특히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눈치를 보거나 왜냐하면 보수 정권들은 보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은 언론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가 아주 이제 최대한 언론 자유를 누리면서 권력을 비판하고 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보복을 하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확한 진실을 알기 어렵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밖에 진실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제일 또 다른 비극인 것이죠.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최PD님 그리고 항상 최PD님 보면은 우리 더탐사를 든든히 지키는 파수꾼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더탐사가 많은 그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견딜만 하십니까? 뭐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요. 예. 저 오늘도 깨닫는 건데 예. 여태까지 보수 정권들이 일베를 방패막이 삼아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이 새끼가 일베예요.
이 새끼 자체가 일베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기서 느끼고 있는 게 저희끼리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탄핵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누군가 그 멱을 따버려야 된다. 저 그런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듭니다. 김성수 TV 노딱을 또 붙이고 계시는. 아, 이거 전대하고 있는 TV를 예. 노딱 붙이는. 너무 분노가 올라서 예, 예. 지금 감당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아직 견딜만 하십니까? 네,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네. 괜찮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에 네. 많은 진짜 피가 흘렀잖아요. 네.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 바탕 위에서 저희가 언론사로서도 예전 같으면 뭐 80년대 이럴 때면은 이런 언론사 자체가 존재를 못했겠죠. 그렇죠. 남영대웅에 끌려가서 네. 반쯤 죽어서 나왔겠죠. 근데 그 선배분들의 희생으로 저희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네. 그래도 두 다리 땅에 붙이고 서 있을 수 있고 그 계속 보도를 이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저희가 지금 당하는 뭐 수모 뭐 이런 거는 뭐 그래봐야 뭐 소장 날라오고 경찰에 좀 갔다 오고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그분들에 비해서 뭐 고생을 한다 뭐 이런 말 자체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 정권은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끝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참하게 끝내는데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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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 성수대 화이팅!